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내가 또 오늘 GV80에 진짜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뭔데? 또 무선 안드로이드계의 1위. 엠스틱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엠스틱 3! 실제로도 제 아우디에 엠스틱 2 달고 다니거든요. 진짜 속도도 빠르고 화질도 너무 좋고 한데 최신형 3가 나와서 제가 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또 여기에 맞춰서 제가 그냥 갖고 왔겠습니까? 자그마한 이벤트 또 할인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기계 보이죠? 네. 일단 이렇게 슬림하잖아. 그럼... 이렇게 좀 작아야 딱 수납이 딱 이쁘게 잘 되고 여기에 모든 차에 꽂을 수 있는 각종 선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진짜 쉽거든요. 꽂기만 하면 끝날. 이렇게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설치 완료. 이렇게 쉽다고? 그리고 GV80을 딱 이렇게 해놓고 뚜껑만 닫으면 깔끔. 엠스틱 3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태블릿 모드가 있고 뭐 내비게이션, OTT, 우리 흔히 아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는 이런 모드가 있고 나 이런 게 싫다. 그냥 맵하고 노래만 들으면서 다닐래 하면은 이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가장 많이 쓰는 좀 태블릿 모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핸드폰 기종은 상관없는 거야?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다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진짜 빠르지? 끊김이 없어요. 잠깐만, 아주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재벌 TV 영상이 없네. 자, 딱 내 영상을 딱 보는 거지. 어때, 가슴이 뛰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도 목록이 딱 나와서 다음 걸 또 보기가 되게 편한 거야. 어때, 잘 나와요? 화질 장난 아니지? 이게 또 4K까지 다 지원을 하거든요. 최고의 화질로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로 가도 진짜 빠르고 이 막 영상 지나가는 스피드 봐봐요. 장난 아니에요. 여태껏 썼던 거랑 다르지? 이게 바로 최신형 엠스틱 3야 이게. 근데 난 이것도 싫어. 실제 태블릿처럼 더 빠르고 싶고 더 부드럽고 싶어.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M기어스 설정 들어가면은 이쪽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여기 부드러운 모션 있죠? 이것도 현재 일반인 상태인데 높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최대 초당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해상도로 딱 하면은 이게 재부팅을 시작해요. 이게 이제 부드러운 모션으로 바뀌었거든요. 화면이 더 빨라졌어요. 어때, 거의 핸드폰급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유튜브 들어가도 이 스피드가 아까보다 더 빨라졌지? 내 영상으로 도배가 됐네, M63가. 사실 우리가 이런 제품 쓸 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버벅거림, 화질 안 부드럽고 자주 끊기고 뭔가 막 영상에 딜레이가 생기고 싱크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요 M스틱은 원래부터 이런 게 잘 됐는데 3로 나오면서 더욱더 개선이 돼서 진짜 이제 이거 아니면 다른 제품 쓰기가 좀 힘들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와, 이제 그럼 내 차 이거 달아주는 거야? 야, 집에 안 올라오겠는데? 차에서 이것만 보느라고? 근데 이것도 보고 싶고. 원래 운전할 때 절대 영상을 보면 안 돼. 음악도 듣고 싶으면서 팀맵도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보시면은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화면 분할 만들기가 있어요. 미리 내가 세팅을 해놓는 거야. 화면 분할 몇 대 몇 하고 싶어요? 5대5, 7대3, 7대3 그러면 앞에 7, 뒤에 3에서 내가 앞에 7에는 어떤 걸 넣을 것이냐? 팀맵을 넣을까요? 뒤에는 뭐 넣고 싶어요? 넷플릭스 한번 넣어보자. 넷플릭스? 오케이. 이렇게 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딱 저장. 그럼 이렇게 해서 뒤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내가 이렇게 세팅해놓은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팀앱 넷플릭스 보고 싶다 눌러. 팀앱과 넷플릭스가 동시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너무 좋다 이거. 네, 여기서 내가 보다가 또 화면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굳이 저걸 안 만들어도 되고. 너무 편한데? 네.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하나 다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저렇게 어플보다 내가 세팅을 굳이 안 하고 싶다 하면요, 이걸 꾹 눌러서 화면 분할을 또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기존에도 있던 기능이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내가 실시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자주 보는 거를 애초에 한 번씩만 이렇게 잘 세팅해 놓으면은 난 이것만 쓸 것 같아. 그냥 이거 누르고 난 넷플릭스 하트면 이거 누르고 나 어떨 때는 음악 들으면서 팀앱 그것만 누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최고 아니에요? 여태껏 가져온 거 중에? 그래도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본 설정에 따라서 또 분할이 안 되는 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현대 기아 차에서도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다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런 태블릿 모드를 지원하는 엠스틱 3 같은 제품들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오토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기계 있잖아요. 요 버튼 한 번만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WAA 스위치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로 변경합니다 할 때 요거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로 돼요. 이런 식으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만 되게 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팀앱만 보면서 이쪽에서 그냥 음악만 듣고. 이런 식으로 이 태블릿 모드랑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둘 다 일단 돼, M63는.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모드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 태블릿 모드. 왜냐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구글에서 지원하는 모든 앱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의 태블릿을 내 차에 딱 놓고 다니는. 그리고 내가 이 손가락을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 M기어스 어플을 통해서도 내가 이 화면 조절이랑 어플을 다운받고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진짜로 완전 가성비 제품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여기 있어요.
M스틱 2 라이트라고. 이 제품은 일단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좀 자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 진짜 가격이 10만원 이하거든요. 요거만 설치해서 쓰셔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 얘도 태블릿 모드가 똑같이 돼. 진짜? 그러니까 완전 나는 가성비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M스틱 2 라이트 요거만 설치해도 굉장히 좋은 거지. 아, 이렇게 그 저렴한 가격대로 태블릿 모드랑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드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가격이 얘는 8만원대. 초가성비.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요 M스틱 전용 앱이 또 따로 있어요. M기어스고라고 여기 구글 스토어 보시면은 요쪽에 있는 구글 스토어 들어가가지고 M기만 쳐도 M기어스고 뜨죠. 이거 딱 누르기만 해도 여기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설치만 누르시면은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M기어스고 어플이 있어요. 딱 들어가시면은 요 어플로도 요 M스틱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계 옆에 버튼이라든지 요런 걸로 태블릿 모드로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요 어플로도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연결된 통신 환경도 나오고 현재 M스틱 버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폰으로 보기 기능으로 집에서라든지 사무실 같은 데서도 원격 제어로 M스틱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M기어스고 어플도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폰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폰으로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폰으로 보면서 원격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고? 어떻게 화면 똑같이 나와요? 네. 아예 똑같죠? 이 어플만으로 내가 이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 내가 당장 내일 장거리 운전을 가야 되는데 딱 자려고 누웠어. 그런데 내가 어떤 이 어플을 깔아서 운전할 때 이걸 실행하면서 가야겠다 자다가 생각이 난 거야. 그냥 깔고 자는 거지. 다음에 아침에 막 부랴부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 어플만으로 조정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원격 제어만 되면 뒷좌석에 앉아서도요 내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를 마음껏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분할 화면까지 여기서 다 조정이 가능해요. 아, 또 이런 날도 있잖아요. 술을 한잔한 날 대리기사분을 불려서 갈 때 집 주소를 치워주고 싶어. 그럴 땐 뒷좌석에 앉아서 내가 이걸로 팀앱까지 켜주고. 이거야! 그렇지, 이거죠. 이거 어딘데요? 그러게 좀 그렇잖아. 핸드폰으로 쓱 이렇게. 야, 이 어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것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찍었을지도 몰라. 이번 M스틱 3는 역대급 기능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더 있다고? 네. 요 M기어스 같은 경우는 카페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신규 기능 제안을 받고 있어요. 오, 소통하는 M기어스.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피드백을 준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 기계를 설치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하습판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번 M기어스 고에서 쉬운 하습판 연결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이게 근데 역대급 기능이거든요. 기존에 M스틱 3를 사용 시에 휴대폰 핫스팟 테더링 기능을 통해서 환경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요금제에 한정적인 테더링 데이터 기능을 사용했었거든요. 이 테더링 데이터 용량이 뭐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일부분만 테더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량적인 한계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M기어스 쉬운 핫스팟 연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테더링 핫스팟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제한 데이터 쓰는 요금제 있잖아. 이거는 M스틱의 무제한 콘텐츠를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막힘없이 데이터 걱정 없이 이제는 6만원대 요금제로도 무제한 수준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이거 통신비 절감에도 좋겠다. 맞아요. 사실 휴대폰 데이터는 무제한이지만 핫스팟 테더링 같은 경우는 되게 제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 용량을 좀 걱정을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이렇게 M기어스 앱 오시면은 이제 M기어스 쉬운 핫스팟 사용이라고 있어요. 요거만 켜주시면 기존의 핸드폰 핫스팟과는 다르게 테더링 제한 없이 핫스팟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탈 때마다 핫스팟 연결하고 이럴 필요 없이 한 번만 연결을 해놓으면요 내가 차에 탈 때 자동으로 연결이 다 되면서 굳이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진짜 원래 되게 불편했거든요.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종합하자면 스마트폰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핫스팟이 가능해졌고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요 핫스팟 이용도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분할 화면으로 다닐 때 팀앱 목소리하고 유튜브 목소리가 다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요 어플에서요 이거 필요하지. 그리고 나는 요 소리를 크게 듣고 싶고 맵을 적게 듣고 싶어. 이렇게 음량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어플이 짱이네. 배경화면도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매번 USB나 막 웹하드 다운 등으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사진 다운받아서 이런 거 배경화면으로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요 어플로 여기 보면은 M스틱 배경화면 바꾸기가 있어요. 여기만 딱 들어가시면은 일단 기존에 있는 배경화면 어때? 확 바뀌었지?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우리 아들, 딸 사진 넣고 싶다. 우리 부모님 사진 넣고 싶다. 내 연인의 사진을 넣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배경화면을 요 어플 하나로 되게 쉽게 설정을 다 해놓을 수가 있어요. 와,
당장하자. 어, 사진첩에 있는 걸로 그냥 마음껏. 너무 쉬운데? 예. 진짜 요 엠기어스 어플 하나로 이 모든 기능들을 되게 손쉽게 다 설정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 요거는 너무 획기적인데? 생각보다 더 쉬워. 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제가 요 설명란이랑 제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또 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네이버에서 싸는 가격보다 또 할인된 가격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요 엠스틱 3도 달았으니까 자 이제 드라이브를 떠나보자. 아리야, 대성리로 안내해줘. 엥? 어, 이거 음성으로도 되는 거야? 아, 엠스틱 3에 안 되는 기능이 어딨어. 다 돼, 다. 진짜 대박이네.